끼어들기 12 끝에 점점점입니다. 자,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영상 보시죠. 자, 이곳은 부산 해운대 한 도로. 블박차가 차선을 바꾸려다 갑자기 멈칫하죠. 바로 저 차, 회색 차 때문이었습니다. 결국 추월을 하고요. 쭉 갑니다. 자, 문제없이 가는데 그런데 저 앞서 추월했던 회색 차가 앞으로 끼어드네. 신호대기가 걸리자 차에서 내립니다. 왜 내려? 야, 이제부터. 야, 네가 잘못했잖아. 아이, 그냥 가세요, 사장님.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잠시 후에 손에서 뭔가를 들고서 블박차주를 퍽 계속 쫓아오면서 휙. 박 변호사님, 네. 저 손에 쥔 거 검은 거 뭡니까? 자, 삼단봉처럼 보이는 건데요. 저게 사실은 전기 충격기입니다. 응?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죠. 응? 이 삼단봉처럼 보이는 전기 충격기로 지금 보면 너 때문에 내가 위험할 뻔했다. 그래서 막았고요. 그래서 결국은 폭력을 행사하다가 나중에는 삼단봉처럼 보이는 전기 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. 주위 사람들이 말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폭행은 없었는데요. 그 이후에 경찰이 와서 이 경우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. 특수상해죄로 지금 입건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또 다른 영상 보시죠. 자, 교차로에서 저렇게 끼어들면 안 되죠. 거길 끼어드냐 막 이래서 어림없지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욕을 막 날리더라는 겁니다. 저 검은색 운전자. 그랬더니 저 불박 차주도 그 손가락 욕을 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그냥 쭉 가려고 했더니 세상에 신호 대기가 자 저렇게 앞으로 멈추던 신호 대기 중에서 막 달려옵니다. 불박 차주한테 야 너 나와 하더니 지금 멱살까지 잡고 자 그리고 저 아주머니는 심지어 말리기는커녕 남편 말리기는커녕 번호판 촬영. 자 순간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서 조금 닿았더니 야 너 나 쳤어? 야 당신 사진 찍어 하면서 지금 공사 커지고 있습니다. 오 교수님. 아 교차로에서 세상에 들어와서 차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교차로 복판에서 끼어들면 어떡합니까? 아니 그게 사실 뭐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. 그런데 뭐 저 정도 되면은 그냥 뭐 양보를 해주면 좋겠지만 또 양보를 못할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소화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의 그 성격이 굉장히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느냐는 거죠. 양보를 안 해줄 수는 있지만 와서 욕설을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이 여자분도 뭐 욕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50대 50이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 거기 참지를 못한 거죠. 차 앞을 갖다 놓고 와서 이제 시비가 크게 벌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멱살까지 잡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났겠죠. 겁이 나죠. 예. 그래서 이제 지금 밟고 있던 그 브레이크에 발이 이렇게 딱 그 띄어져가지고 약간 부딪히니까 또 이제 거기에서 이거 폭행, 특수폭행이다. 이제 아마 이제 그 차로 이렇게 약간 밀면 특수폭행 되는 건 알고 있는 모양이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고의성이 인정이 안 돼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불송치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의신청을 했고요. 또 상대 운전자는 폭행이라든가 특가법 위반으로 지금 송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조금의 어떤 그 분노를 좀 참으면 그야말로 참을 인색이면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는데 결국 둘 다 손해죠 사실 시간 낭비 어떤 정신적인 고통 다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